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귀엽고 산뜻한 스페셜 V팀의 최연소 라인 심리해설위원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귀엽고 깜찍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3위와 4위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는 GS칼텍스와 봄배구 희망을 이어가고자 하는 KGC 인삼공사가 만납니다. 결과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시죠. 좋은 서브예요. 왼쪽 갑니다. 박혜민. 자, 박혜민 선수가 오늘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격 성공입니다. 처리기 성공. 초반에 지금 유소연 선수의 득점력도 성공률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평균보다 높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아, 네, 빨라요. 뭔가 손이 완전히 오버가 되기 직전에 바로 때려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손목이 빠르다는 소리죠. 14-10 짧게 왔어요. 김혜원 뽑아줍니다. 박태민. 자, 유서연이 앞에 서 있습니다. 중앙에서 한 손이 블록해. 네, 공이에요. 네. 네. 너무 네트 쪽으로 빨리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좀 쳐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옐레나 빠르게 보냈습니다. 모마에게 오픈 성공입니다. 좋은 서브예요. 어렵게 받았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는 박혜민 그러나 어택커버 됐습니다. 그대로 넘겼던 김혜원 세터인데요. 유서연의 공격 성공입니다. 빗맞은 공격에 대해서 수비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세터를 바꿔줍니다. 오늘도 하유림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하유림 세터의 머리 위로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낮고 좀 짧아요. 예. 19-13 이소영, 하효림 길게 이동. 자, 수비됐어요. 넘어옵니다. 짧게 페인트 성공입니다. 네. 안성희 선수가 가기에는 쉽게 풀리네요. 맞습니다. 20-13이 됐습니다. 25 흔들리면서 서브 득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공이 순간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고요. 팀의 매치업 여러 가지 반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노희정 선수의 서브 오지영이 잘 받습니다. 속공에 한수지입니다. 자, 속공으로 받아치는 하유림. 그리고 모마 꽂힙니다. 1세트 GS의 세트포인트. 공격에 대해서는 다 반격이 되고 있는 GS칼텍스고요. 5점밖에 들지 못했는데, 얻지 못했는데요. 주이스는 이미 3포인트입니다. 1세트 마무리됐습니다. 속공으로 끝냅니다. 6-9입니다. 나연수. 모마. 자, 붙었어요. 다시 한번 안혜진 세터. 모마에게 갑니다. 준비 되죠? 수비 좋아요. 자, 반격이 중요하죠. 이소영 막힙니다. 네. 블로킹 성공하는 문명화. 칼텍스고요. 예. 자,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높이 뜨면 토스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문명화 선수가 250개 블로킹 성공이군요. 스코어 8-10. 아, 들어왔어요. 네, 있습니다. 한 점차 추격. 박혜민, 하효림, 이소영. 따라갈 수 있고요. 공격이 가능할까요? 일단 넘깁니다. 추격 기회는 KGC 속공. 네. 성공입니다. 이렇게 좀 줘야 돼요. 찬스볼. 예. 상황에서는 당연히 에이스한테 공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유림 세트의 운영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붙었어요. 자, 동점 가나요? 스파이크! 네. 동점 타. 잘 맞습니다. 이 속공. 자, 다시 한번 동점 찬스볼 성공입니다. 동점 만드는 옐레나. 자, 하유림 세터 낮게 보냅니다. 잘 견뎠고요. 네. 자, 빠져나가는 볼 블로킹! 역전 블로킹입니다. 이렇고 약간 붙었는데 옐레나. 네. 선수가 블로킹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올라갑니다. 옐레나 연타. 다시 모마에게 성공입니다. 아, 네. 또 역전. 네, 수비 강화를 하는 차성현 감독.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위치가 낮았어요. 유서연. 자, 정확해야죠. 옐레나. 좋아요. 자, 우지영 잘 봤습니다. 반격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 좋은 디그 하나. 네, 이전에 인삼공사의 수비가 됐을 때 하이림 선수가 약간 좀 위치 선정이 좀 잘못해서 좋은 연결이 안 됐었고요. 예. 한성희 서브인데요. 20점 대 1점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마의 공격! 자, 못 맞고 수비 됐어요. 그리고 옐레나 반격! 그러나! 네. 여기서 막힙니다. 지금은 모마 선수랑 한수지 선수의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혜진 세터 2단 넘깁니다. 아, 자, 왼쪽 박혜민 블로킹! 네. GC 세 포인트! 잘 막고 있었고요. 예. 자, 너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가 굳이 때리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네. 자, 인삼공사는 놓치면 아까운 세트인데요. 듀스 갈까요? 옐레나 성공입니다. 아, 옐레나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듀스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블로킹! 조용해요. 역전이에요. 또 역전. 러닝 점프를 했을 때 모마 선수랑 타이밍이 딱 맞거든요. 네. 26-25 세포인트. 갑니다. 모마예요. 아, 네. 네. 안해진 길어요. 박혜민이 일단 받았습니다. 주이스의 역전 찬스볼로 이어집니다. 모마 오픈 강판! 아, 네. 또 역전! 예, 세트포인트입니다. 옐레나. 여기 좋아요. 자, 세트 끝낼까요? 퀸즈! 끝냈어요! 세트 스코어 2-0입니다. 지금도 강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최은지.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옐레나 공격. 아, 욕심냈어요. 네. 자, 네트 맞고. 살렸어요. 넘깁니다. 아, 맞네요. 네. 자, 오른쪽에서 모바의 스파이크. 자, KGC 진영. 이소영 잡혔습니다. 옐레나에게 갑니다. 잡아야 되죠? 계속 블록에 막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옐레나, 이번에 짧게! 또다시 수비 성공! 이렇게 마무리되다니요. 이동합니다. 블로킹 다 있었어요. 최은지 성공입니다. 자, KGC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최선아, 김혜원 속공! 자, 빗 맞았어요. 아웃입니다. 네, 괜찮을까 했는데 괜찮습니다. 서브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트 안에 에이스 선수가 옐레나 선수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왼쪽 스파이크 모마. 중앙으로 파고드는 모마입니다. 조금씩 다양한 플레이들이 또 나오고 있는 GS 칼텍스고요. 예, GS 칼텍스는 권민지 선수까지 투입합니다. 22-9. 고이정. 됐죠? 자, 안혜진이 멀리서 뛰어옵니다. 스파이크에 모마. 네. 10-23. 자, 속공이 나옵니다. 24-10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모마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정호영. 예. 자, 이런 식으로 정호영 선수를 좀 많이 줘야 돼요. 예. 24-11 GS 칼텍스 경기를 끝낼 기회입니다. 안혜진 2단 직접 끝냈습니다. 3, 4위 간의 맞대결. 3위 GS 칼텍스가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두 팀의 승점 차는 16.
3-0 압승으로 5라운드를 기분 좋게 마무리 짓는 GS칼텍스입니다. 모마 선수와 유서연 선수, 여기에 최은지 선수까지 삼각편대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에 5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죠. 여기에 블로킹 4개 포함 8득점의 문명화 선수까지 공격에서 압도했던 GS칼텍스였습니다. 반면 KGC인삼공사는 국내 선수들의 보탬이 아쉬웠네요. GS칼텍스가 KGC 인삼공사와의 간격을 더 벌리면서 플레이오프 직행에 대한 희망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모마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치지 않는 모마 선수의 위력은 오늘도 참 대단했습니다. 네. 이 세트 때 12-14 뒤진 상황 속에서 연속 서브에이스를 포함하여 연속 3득점으로 역전을 시켰고요. 네. 19-20점, 또 한 점 뒤진 상황에서 연속 오픈 공격을 성공으로 해서 또 역전을 이끌었습니다. 네. 20점부터 5득점을 책임지면서 주스 접전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2세트에만 모마 선수는 13득점, 공격 성공률은 55%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모마 선수의 총 득점은 23득점, 공격 성공률은 51%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고, 또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모마는 지치지 않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마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가운데 저희가 또 스페셜 V를 함께 준비하면서 어떤 선수를 소개할지가 참 고민이 될 정도로 다 잘했던 GS칼텍스였는데요. 그 중심에 또 안혜진 선수의 운영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오늘 안혜진 선수는 토스옥도 그렇고 득점을 6득점이나 하면서 세타로서 굉장히 높은 득점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또 그 반면 GS칼텍스는 강소희 선수가 두 경기째 결장한 가운데 그 자리에 이제 유서연, 최은지 선수가 빈자리를 잘 메꿔줬고, 네. 오늘 또 안혜진 세터가 날개 윙뿐만이 아니라 속공도 많이 쓰면서 중앙을 많이 살려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문명화 선수는 브로킹을 4개 포함해서 8득점, 개인 통산 브로킹 성공을 250개까지 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정말로 전체적으로 GS칼텍스는 한 명도 안 된 선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다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었고, 안혜지 선수도 오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경기 운명뿐만 아니라 이 득점력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모든 선수가 잘 됐던 그런 GS칼텍스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KGC인삼공사는 지난 현대건설전의 역전승의 기세를 오늘 경기에서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엘레나 선수가 분전했는데 역부족이었죠. 네, 엘레나 혼자로서만은 조금 부족했던 경기였고, 지금 인삼공사의 팀은 부상 선수인 염앤선 선수와 박은지 선수가 빠진 상태로 경기를 펼쳤고요. 네. 하지만 엘레나의 활약은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오늘 2세트도 내주긴 했지만 역전, 동점 만드는 상황에선 항상 늘 엘레나가 있었고, 2세트에만 12득점, 공격 성공률은 50%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 엘레나 선수가 아무래도 주전 세타가 바뀐 가운데 나쁜 볼도 올라온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본인의 능력으로 만들면서 그거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엘레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브로킹 활약도 매우 좋았고요. 오늘 21득점, 브로킹은 3득점, 공격 성공률도 매우 높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팀은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네, 엘레나 선수가 이렇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KGC인삼공사는 오늘 GS칼텍스보다 더 많은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순간에 나왔던 그런 서브 범실이 또 아쉬웠거든요. 네, 맞아요. 인삼공사는 본배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오늘 GS칼텍스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서브 범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1세트 추격하는 상황에서도 이소영과 박혜민의 서브 범실이 있었고요. 2세트 접전 상황에서도 고희정 선수와 나연수 서브 범실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 오늘 범실이 총 11개 중에 서브 범실이 5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게 봤었을 때 범실이 크게 뭐 많은 개수는 아니었지만 서브가 중요할 때 범실이 나온 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인삼공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점수를 멈췄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네,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를 내주게 됐죠. 순위표에서 맞닿아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3위 GS칼텍스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V 확인합니다.
먼저 GS칼텍스의 유서연 선수입니다. 인삼공사를 상대로 유서연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 GS는 무조건 이기죠. 오늘도 12득점에 55%의 공격 성공률, 효율적인 활약으로 왼쪽 날개 한 축을 든든하게 책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비 집중력과 안정감까지 공수에서 믿고 보는 AU의 활약이었네요. 다음은 KGC 인삼공사 옐레나 선수입니다. 1세트 잠시 주춤했지만 2세트에만 블로킹 2개 포함 12득점을 홀로 책임졌는데요. 오늘도 팀에서 가장 많은 21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죠. 지금까지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3였습니다.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GS칼텍스가 승점 석점 추가, 2위 한국도로공사와 승점 7점 차로 다시 간격을 좁혔고요. 4위를 더 밀어냈죠. 이로써 KGC 인삼공사는 봄 빼고 희망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봄이 눈을 뜰 것만 같은 3월이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 여자부 정규 시즌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중요한 일전이 6라운드 문을 엽니다.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가 맞대결을 펼쳐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정규리그 1위를 앞두기엔 승점 단 3점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나흘 동안 3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직전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는 5세트까지 가서 역전패를 했기 때문에 지치는 선수들의 체감은 아마 그 배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점유율이 높은 양효진, 야스민 선수가 성공률을 높여야 하고, 이다연, 황민경, 구혜림 선수까지 힘을 보탠다면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패를 하게 된다면 희승 상대로 전적 3승 3패가 되는데, 봄 빼고에서 만났을 때 위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대전에서 위를 확보하고 정규리그를 1위를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공사는 최근 4연승을 하면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5라운드 후반 들어서면서 박정아, 켈시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와줬고, 정대영, 배우나 선수가 합세하면서 이 사이드 공격이 뚫리지 않았을 때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공격 옵션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두 세터 체제로 가다 보니 플레이도 다양해지고 세터들도 많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도로공사는 얼마나 창을 날카롭게 다듬고 나왔는지가 궁금한 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라운드가 경기가 끝나고 네. 배윤아 선수에게 6라운드의 경기를 어떻게 현대건설 전에 임할 것이냐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네. 네, 배윤아 선수가 우리 앞에서는 절대 우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로 경기를 임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의 의지가 돋보이고요. 반대로 또 현대건설은 첫 연패를 당한 만큼 또 빠르게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남자부가 일시 중단되는 동안 여자부 경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V리그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3월 1일 화요일 경기가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Everyday Special V.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너에게 보여줄게. Run, get set, and go, get it, go. 뜨거운 함성에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